네, 오늘 미국 증시 영향으로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전문가 5명 모두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한국 맥널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현 전문가는 제주은행에 주목하고 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이루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 한일사료 주목하고 있고 구미영 전문가는 철강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우성현 전문가,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성현 전문가님. 자, 미국 증시 그야말로 뭐 폭락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좋을까요? 네,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던 미국 증시가 단 하루 만에 최근 반등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폭락 수준의 2년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연휴 기간 휴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반등조차 하지 못한 국내 증시는 어제 상승을 뒤로하고 하루 만에 힘든 상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어제 갭상승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 중심으로 장 마감 시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21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개장초 상황에서는 개파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파락 이후에 1차적으로는 21선을 회복해주는지 여부와 그 이상의 하락이 나온다면 어제 갭을 메꾸는 정도의 하락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어제 야간 발표됐던 미국의 8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좀 나오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분위기에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8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3%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고 전월 대비에서도 0.1%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과 또 휘발유 가격의 하락에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에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긍정적인 CPI 전망치가 9월 FOMC에서는 75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 연준 스탠스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지난주부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주가의 반등, 그리고 달러 약세, 채권 약세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면 어제 발표된 CPI로 인해서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CPI 발표 직후 다음 주 9월 FOMC에서 1%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반영을 하면서 약 33%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는 다음 달로 넘어가는 CPI까지 결국 확인이 되고 유의미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하락이 나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은 연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제의 상승은 상승이고 오늘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파락 출발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 정규장 하락에도 국내 증시는 개장 이후 나스닥 선물의 흐름과 커플링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나스닥 선물이 강하지는 않지만 강보합권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개파락 출발 이후에 낙폭을 줄여가는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장중 나스닥 선물의 흐름이 꺾인다면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스닥 선물 흐름을 주시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개파락 출발 이후에 그 후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충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굉장히 공포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PI 지표의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솔린과 항공료,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의 품목에서는 그래도 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반대로 식품과 임대료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품과 임대료 부분이 고정 지출이 좀 상당히 좀 지속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준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의 소비자 지출이 부담이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 가격이 최근 글로벌 시장의 전체 들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임대료도 여전히 상승은 했지만 시간차가 존재할 뿐 좀 하락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미국 선물 시장은 하락세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하락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그가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즉 강달러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는 나라는 중국 증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고정환율을 취하고 있고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좀 방향성을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파락 이후에 10시 30분에 중국 증시에 대한 점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초가에 대해서 종목 대응하는 것보다는 10시 반 이후에 수급과 중국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파락 이후에 그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봤 때 역시 서영원 전문가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성현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주로 가져온 종목은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신한금융이 2000년 말 부실은행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제주은행 이수 제한을 받아들이면서 위탁 경영을 진행해왔고 이후 제주은행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약 75%가량의 제주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금융의 자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의 자회사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는 미 연준으로부터 한국은행까지 최소 연말 이상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대형 은행주들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주가 등락이 나오는 테마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 베이스는 은행주이기는 하나 전일 시총이 2,100억 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주주와 우리사주의 지분을 제외하면 실제 유통 주식수는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품절주 형태의 테마 움직임을 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과 21년 이자 수익과 영업이익이 전보다 10%가량 줄어든 상태에서 올해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1분기와 2분기 이자 수익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고 연말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테마를 기반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실적 개선이라는 명분과 시장에서 하락장에서의 테마성 수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봉상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주봉상,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바닥권에서 정배열 초입 구간, 또 이평선들의 수렴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박스권 돌파 시 주가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는 지금 동시호가상에서 급상승이 많이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수 범위는 7,100원에서 6,400원 사이, 목표가는 7,900원에서 9,000원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800원 잡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제주은행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주를 살펴보기 이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관심주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좀 해드리고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LG이노텍이 전일 당일에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8% 이상 상승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히려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장 조정세를 이용하셔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아이폰 14 판매에 대한 기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특히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격이 오르든 오르지 않든 결국에 아이폰을 살 사람들 산다라는 언론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그만큼 부품에 대한 기대감과 수요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감안해 보신다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LG이노텍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관심주로 좀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맥널티라는 종목입니다. 한국맥널티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커피와 원두, 생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커피 생산국은 대부분 남미와 아프리카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 커피 생산국들의 기후 변화가 상당히 좀 심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급감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수요 공급에 대한 공급망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커피값이 한번 인상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수확량 자체가 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로 좀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공급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작년 대비 17% 증가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커피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커피 수요의 증가와 공급 부족 현상은 결국에는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들도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한국민열기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 지난 7월 달부터 저점을 다지고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이고요. 8월 30일 날 한번 강하게 시세가 들어온 이후에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준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이 121선 자리에 지지 라인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이용하셔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약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 많은 양을 좀 잡아가는 것은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10시 반 이후에 시장의 안정세가 찾아간다라면 LG노텍이든 한국 맥널티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소량씩 접근해보는 전략들은 유효하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우성현 전문가님. 자, FOMC 회의의 이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CPI 지수가 어젯밤이었죠.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FOMC에서 100BP 정도의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CPI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다음 주에 있을 9월 FOMC에서 지금 울트라스텝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까지는 0%에 그쳤던 울트라스텝이 지금 33% 정도 가능성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75BP에서 100BP로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이후에 이제 11월, 12월 연말로 갈수록에도 75BP 또는 빅스텝까지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울트라스텝 가능성에 대한 공포보다는 현재 지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방 지지를 잘 받아주느냐 그리고 10월달에 FOMC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땅바닥을 찍고 어떻게 지수가 반등을 해주느냐 그런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